저는 웬만하면은 불에 안녕하세요. 살 빼주는 건 자신 있는 유현욱입니다. 제가 한 달에 8kg, 총 12kg 빼면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 채소들을 다 정리해갖고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이거를 밀프렙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월남쌈, 롤, 볶음밥, 비빔밥, 채소가 들어가는 모든 음식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첫 번째, 저의 원칙은 저는 좀 생야채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양배추도 대부분 익혀서 살짝 익혀서 먹으면 맛있기는 한데 영양소가 많이 파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불에 조리하지 않고 생야채 위주로 먹으려는 습관을 자꾸 들여요. 저는 이거 이제 기본으로 초록 잎채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기는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색을 나타내는 것에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잖아요. 항산화 성분, 우리 몸이 녹슬지 않게, 산화되지 않게 도와주는 성분들이 이렇게 색깔 채소에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로메인, 상추, 요새 자연지림에서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적채. 그리고 양파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되게 뭔가 금방 조리할 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은 배가 고플 때는 그냥 간단하게 가공식품에 자꾸 손을 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맛있는 파프리카. 빨강색, 그리고 노랑색 파프리카. 그리고 방울토마토, 토마토는 뭐 항암식품인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과일로도 먹고 이렇게 채소랑 같이 뭐그 월남쌈 같은 데도 같이 넣어서 먹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아보카도. 그렇게 즐겨 자주 먹진 않는데 하고 월남쌈 먹을 땐 같이 곁들여 먹기도 해요. 당근이 엄청 뜨더라고요. 흑당근. 그 세척당근은 별로 영양소가 없대요. 뿌리 당근이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생으로 해갖고, 너무 생으로 먹기 지겨울 때는 이걸 볶아 먹기도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불에 조리를 하지 않아요. 불에 조리를 하면은,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이런 것들이 다 많이 파괴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에 여기 있는 효소를 먹기 위해서는, 조리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린 잎채소, 양배추. 이것도 비타민 U? U가 많다 그래요. 그거는 조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풍부하다고 하고, 비타민 U는 궤양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있대요. 그리고 위장을 치료할 때는 양배추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저희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살았었거든요. 아이들이 재외국인 특례 때문에. 그러면서 남편이 어떻게 기러기 뭐 엄마 아빠가 돼갖고 떨어져 살았어요. 근데 외국이니까 의료보험도 안 되고, 그때 위가 굉장히 아팠대요. 위염, 역류성 식도 뭐 식도염 이런 걸로 굉장히 아팠는데, 그때 아무것도 안 먹고 양배추만 먹고 엄청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남편은 이거 굉장히 추천해요. 생양배추, 한국의 허브, 깻잎. 이게 들어가면은 좀 향도 좋고, 고수나 깻잎 이런 거를 좀 많이 넣어서 먹는 편이에요. 오이도 이렇게 썰어서, 비빔밥이나 뭐 김밥 같은 거할때 넣어서 먹으면은 너무너무 아삭아삭하고 상큼하고 좋아요. 두부면으로 샐러드를 할 거예요. 두부면. 항공샷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색깔들이 정말 우리 몸을 녹슬지 않게, 산화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항산화 성분,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요. 염증도 많이 억제를 시켜주고, 색깔이 어떻게 자연의 색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거 먹으면은 맛도 있고 배도 불러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배부른 다이어트 원하시죠? 그리고 요요 없는 다이어트 원하시죠? 이렇게 하시면 정말 요요도 없고, 제가 산 증인이거든요. 제가 정말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많은 다이어트를 해보고 최적의 우리 몸에 맞고 원리, 기본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그래서 맛도 있고 이거에 일단 맛을 들이셔야 돼. 그래야지 지겹지가 않아요. 이게 먹는 게 즐겁고 몸이 편안하고 이게 먹고 싶어지고 그러면은 병에도 안 걸리고 살도 안 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랑 친해져야 되는 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저는 이렇게 먹고 한 달에 8kg, 두 달에 12kg 뺐어요. 다 정리할게요. 한 달에 8kg, 두 달에 총
12kg를 빼고 8년째 요요 없이 유지 중인 제가 추천드리는 식단이에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 위주로 드시고 아플리도 그리고 살에 찔리도 없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챌린지를 할 예정이에요. 제가 댓글에 챌린지 양식을 적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하루하루 습관을, 식습관을 거쳐나가고 내 몸을 변화시키는 챌린지를 같이 가면 멀리 가고 혼자 가면 빨리 간다 하잖아요. 빨리 보다 혼자는 너무 지치고 저조차도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혼자는 잘 못해요. TV 출연 요청으로 TV에 출연할 때는 저희 회원들이랑 단톡방에서 이렇게 챌린지를 하고서는 감량을 하거든요. 혼자는 너무 나약하고 의지가 나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공식품들이나 저녁에 뭐 외식 같은 거에 굉장히 손을 많이 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챌린지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제가 댓글에 챌린지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챌린지 해요.